자, 2013년 새해 첫 주간 축톡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정갈하게 새해니까 한복을 네. 한번 입어봤어요. 김민지 아나운서 한복 정말 곱고 아름답고 예쁘고 어느 나라 전통 의상보다 우리네 한복이라는 거 정말 예쁜 옷인 것 같습니다. 아, 한복 말씀하신 거예요? 본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어쨌든 201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풋볼 매거닝 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K리그도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주간 축톡 전용 공간도 하나 SBS에서 살짝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저희 스포츠 스튜디오에 또 와서 지금 이젠 앉아서 찍고 있거든요. 네. 새해에는 저희 뭐 많은 공간 바라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네. 곳이어도 저희 열심히 만들 테니까. 자, 새해가 됐으니까 저희 덕담 한 마디씩 할까요? 네. 배성재 선배는 이렇게 입으니까 굉장히 대감 같기도 하고 좀 여유로워 보이고 나이 근데... 많아 보이나요? 대감이 나와요. 네, 너그러워 보이는데 아니네요. 김민지 아나운서도 새해에는 이제 붕어의 탈을 벗고 남자 사람을 좀 만나서 따뜻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덕담 맞아요? 스웨덴에서는 바로 이 말이 요즘 최고의 덕담이라 그래요. 질라타네라. 그 뜻은 안과 밖을 지배하다.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뜻인데 뭐 스웨덴이 낳은 최고의 축구스타 아니겠습니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그의 이름을 딴 말입니다. 아, 뭐 최근에 소림 축구를 연상시키는 아주 아크로바틱한 슈팅, 바이스크 킥으로 보여졌었죠. 그리고 시속 180km에 달하는 살인적인 프리킥. 이거 뭐 골키퍼가 맞으면 얼굴 터질 것 같아요. 뭐 질라탄 하면 195cm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힘, 그리고 유연성도 겸비하고 있죠. 또 태권도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지금 한국에 당신의 팬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 더 내 하늘에서 경기도 하고 저희 풋볼 매거진 골 주간 축톡에 출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앉아서 진행하죠. 아마도 10년 후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이 선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FC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뛰고 있는 14살 이승우 선수인데요. 얼마 전 12월 29일이었죠. 바르셀로나와 토르토사 이 두 팀이 유소년 리그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수비수 제치고 슛! 아! 보셨어요? 보셨어요? 대박. 현지 언론에서 이런 이승우 선수를 두고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몇 년간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지켜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 중 하나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럼요. 괜히 익숙해지네요. 앞으로 이승우 선수가 정말 이대로만 무럭무럭 잘 자라서 국대에서도 뛰고 또 해외에서 이름도 날리고 이런 모습을 보려면 제가 할머니 붕어가 돼 있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자,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생겼는데 꼭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축구를 안 했어도 저처럼 굉장히 뭘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새해에도 그렇게 막 던지는 게 컨셉이세요? 저는 매년 사자성어가 막 던지자, 다 던지자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축구 선수들 가끔 보면 네. 저 선수 축구 안 했으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 선수 있잖아요. 네네. 보면은 막 그렇게 승질승질을 다 내잖아요. 막 반칙하고 퇴장 당하고 막 욕하고 기회가 없고 딱 보면 훌리건 같잖아요. 훌리건. 루니가 네. 실제로 인터뷰에서 내가 축구 선수 안 했으면 나는 성직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고해 성사하는데 막 불러가지고 막 멱살 잡고 던지고 성경책 던지고 예 화난데요. 그리고 드록바 드록신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뭐 그가 말하면 다 진리인 것 같고 모두 믿음이 가는 드록신. 네. 왠지 축구 선수 안 했으면 어딘가에서 교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카를로스 테베스 선수 이 네. 선수도 진짜 정신 세계가 독특하잖아요. 그쵸. 댄스 가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네. 앨범을 3장이나 냈습니다. 이거 무슨 SBS의 스포츠 중계에서 만나볼 게 아니라 인기가요에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군 홍보대사로 네.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조종사복을 입었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멋있고 훈훈하고 그냥 조종사 그 자체였습니다. 맞아요. 김민지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저요? 네. 뭐 저는 계속 그림을 그렸겠죠. 만화를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예를 들면 뭐 축구 좋아하니까 네. 축구 만화. 뭐 기성용과 구자철 선수가 서로 사랑하고 이청용이 박지성 선배를 막 흠모하고 막 이런 거. 아, 그게 뭐예요? 지금 하드에 있는 거 아니야? 배성재 아나운서야말로 뭐로 성공했을 때 저는 지금 쫙 그려져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아나운서 안 했어도 왠지 뭘 해도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저 악플러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키보드 머리요. 막 기사 뜨면 막 조롱하는 글 쓰고 비난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최고랑 차고. 아, 잡았다 요놈. 네. 잡았다 요놈. 저도 새해에는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까불길 바랍니다. 자, 지금 K리그 구단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요.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시즌 종료와 함께 파비우 산토스 그리고 아드리아노 파르달 선수를 발빠르게 영입을 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뛰던 김기현 선수 있죠? 네. 그 선수를 영입해서 허리진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 서울의 경우에는 정조국 선수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경남의 윤일록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공격력의 누수를 막겠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닭공 전북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격수 케빈 영입에 성공을 했는데 네. 야, 전주성에서 뛰는 케빈의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또 아시아 챔피언 울산의 경우에는 데이리그에서 뛰던 한상훈 선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네. 네,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K리그 구단들이 새해 맞이 굉장히 바쁘고 네.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2013년 새 시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직관 100번 갈 거예요. 김민희 씨, 직관 100경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몇 경기 가는지 새 본다. 그 정도로 많이 직관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네. 혹시 김민재 아나운서는 품맥골 하다가 이적하고 싶은 프로그램 없어요? 지금 방출하시는 거. 저는 뭐 스포츠 뉴스 말고는 없는데요. 이 포즈는 내 거야. 자, 어쨌든 K리그 구단들이 굉장히 새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해는 K리그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은 백화점 전단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간 축톡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하하하.